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, 한 달 먹은 술 해장 왔어요. 해장국집입니다. 이게, 어우, 이게 아까 소머리 해장국이라고 했나요? 네네네. 아. 자, 해장국. 짧은 해장국. 야, 이거 보세요. 이 건더기가, 어이구, 어이구. 안에 당면, 뭐 그냥 얼핏 봐도 이런 얼갈이 배추에 해장국 콩물이죠. 어유, 야. 말을 안 하고 소리만 내. 말을 해야 되는데. 아, 어제 술 안 먹었는데. 아, 한 다섯 숟가락을 그냥 연속으로 먹게 되네. 이게 이런 다대기라는 게 이게 또 어정쩡하게 숙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춧가루가 막 날려. 그래서 막 까끌까끌하게 입안에 맴돌아, 이 국물이. 그런데 국물이 깔끔해. 그리고 선지. 선지 먹어야지. 선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선지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. 잠시만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식감이 우리가 생선 그 애죠, 간. 생선 간을 이렇게 익혔을 때 먹는 그런 느낌.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씹는 맛도 살짝 있는데 딱 치아에 닿는 순간 포르륵 포르륵 으깨져. 이거는 정말 푸딩이라고 얘기해야 되죠. 근데 푸딩보다는 약간 씹는 맛이 있어서 포르륵 입안에 다 퍼지는데 그냥 목으로 팍 넘어가. 어머? 설명이 예술이네. 설명이 예술이야. 이거는 소머리 해장국이 아니고 선지 해장국이네. 선지를 추가해서 먹어야겠구만. 선지 추가 얼마야? 에? 그냥 들어요? 아이고, 얘기하면 우리 그냥 들어요. 사장님네, 우리 그냥 들어요. 아, 진짜 저 말 믿고 선지 꼭 추가해서 드세요. 너무 많이 주려는 하지 맙소서 해. 와, 머릿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게 머릿고기가 또 나 이 부분 너무 좋더라. 이렇게. 기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약간 콜라겐이 그냥 잔뜩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연골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살코기랑 이거는 또 어느 부위일까? 요런 부위나 뭐 이런 사태 같은 뭐 요런 부위 뭐 이게 보니까 한 가지 부위만 이렇게 다 썰어놓은 게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먹어볼게요. 식감이 있어서 좋네. 난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싹 없어져버릴 줄 알았어요. 소머리 술기랑. 쫄깃쫄깃해. 그리고 이게 또 오래 보관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냉동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어. 그런데 여기는 한우. 소를 많이 잡진 않아요. 제주도에서. 이게 도축이 많진 않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제주도에 몇 안 되는 소머리를 모두 다 공수해온다. 이거 못 구해온다? 장사 안 해볼지. 맞죠, 사장님? 네. 아이고, 수입, 아이고, 네, 하는 거. 아, 수입 절대 안 써. 그래서 냄새 날 일이 없다. 제주 한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어? 이 밥이랑 안에 있는 재료들이랑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. 아이고,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와. 와. 야, 선지 좀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여기도 보면 고기가 잔뜩 들어있어. 야, 이 당면 봐. 아, 너무 좋습니다. 이거는 젓가락으로 국수 먹듯이 먹어야겠다. 아, 저 당면 기분 좋아. 오메! 여러분, 한 입. 아, 선배님, 김성훈 선배님, 지금 선배님. 아, 자, 먹을게요. 와, 왜? 아, 야, 걸리지. 이야. 와, 저 한 입에 들어가네. 아, 우리 김성훈 선배님이 저보고 쩝쩝 대면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, 너무 맛있으면 쩝쩝 대시는 걸 어떡해. 저런 얘기 됐어요? 예전에 했었죠. 이런 거는, 이런 반찬이 필요하지. 이런 창란젓. 크, 창란젓. 여기 이것도 젓갈 굉장히 유명해, 여기. 아, 이거 사가고 싶을 정도야. 너무 맛있어요. 요렇게 또 먹어줘야.
아유. 청란젓은 여기다 먹는 거구만. 야, 이거죠, 이거. 이게 지금 소머리 수육이 다른 데 가면 뭐 2만 5천 원, 3만 원 돈 이렇게 하는데 2만 원도 안 합니다. 2만 원도 안 해. 너무 좋아. 소머리에 우설에 아, 너무 부들부들. 이거 진짜죠, 진짜. 와. 아, 저게 제주 한우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이건 젤리네, 이제는. 아우, 아우. 뭐 입안이 막 떡볶이나 막, 아우. 입술도 막 붙으려고 그러네. 와, 육향이 나는 젤리. 와, 이게 뭐야. 이게 또 한 점씩 먹으면 안 돼, 이렇게. 다 두세 점씩 이렇게 탁 먹어. 여러분, 저만 이렇게 먹어서 어떡해요? 응? 야, 걸리지. 아유. 아, 너무 부드러워. 푸짐이야. 오늘 정말 좋은 식재료로 만든 해장국. 너무 푸짐하게 보양을 한 느낌입니다. 아, 그냥 몸이 깨우 합니다. 이게 해장국이지. 하하.